신나는 프로골퍼 신나송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헤드업을 하지 마세요. 볼을 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헤드업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없는데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날아가는 볼을 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지금처럼 머리를 잡아놓는 그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스윙은요, 볼이 맞고 난 후에 팔로우스루 때 좋은 회전, 그리고 강한 회전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시면서는 올바른 헤드업, 그리고 올바른 회전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스파인 앵글이에요. 우리가 어드레스 때 상체를 살짝 숙이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죠. 이때 임팩트 순간까지도 이 높이가 변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높이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시선이 따라가도 나의 몸의 높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공을 쳐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일어나지 않게 스파인 앵글을 끝까지 지켜주는 듯한 그런 스윙을 하셔야지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요, 바로 왼쪽 어깨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윙을 할 건데요, 다운스윙 때 왼쪽 어깨 위치가 빨리 열린다면요, 나의 몸 역시 같이 열리게 되고 많이 돌아가게 되고 또 혹은 일어나는 그런 모션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왼쪽 어깨가 어드레스 때 위치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몸의 회전이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몸이 일어나지 않고 나쁜 헤드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연습하시려면요, 클럽을 이렇게 가운데다 두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클럽을 잡으시고 오른손을 뻗어내듯이 연습을 하면요, 왼쪽 어깨가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네, 헤드업은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헤드업을 하고 내 몸의 스파인 앵글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여기까지 할게요. 햄님이 나왔어요.